축하드립니다. 잠시 후 주인공 리니 배우님이 무대 인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관객분들은 반드시 본인의 좌석에 착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입장하실 때 큰 박수와 환호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배우님 입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배우님 인사 말씀과 함께 한국에서 일주일간 친구가 개봉하게 된 소감에 대해서 한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니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大家好，我是林一，很开心能够跟一周的朋友这部电影来到韩国和大家见面，然后希望大家能够喜欢我们在这部电影里面的演绎。 안녕하세요. 저는 리니이고요. 제 첫 영화 데뷔작인 일주일간의 친구로 한국에 와서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여러분께서 영화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영화 네, 관람하셨는데요. 네, 죄송해요. 영화 관람하시기 전이시죠? 네, 네 죄송합니다. 영화에서처럼 혹시 네, 리니님께서 꼭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좀 실제로 어떻게 다가가시는지 좀 본인만의 찐친 만들기 비법이 있다면 하나 듣고 싶습니다. 我本人的话可能会跟徐游树差不多，大家一会儿看电影可能能看到，因为我跟他私下的性格是蛮贴近的，所以会跟他比较像，但是我可能没有他那么勇敢，会那么主动。 제 원래 성격이 슈유슈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접근을 할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영화 보시면은 그런 점을 좀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남자 주인공처럼 이렇게 용감하지 못해서요. 직진하는 스타일로는 접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네, 리니 배우님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신 한국 관객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번 일주일간 친구로 리니 배우님 처음 만나게 되는 한국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한국 관객분들에게 좀 어떤 배우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我希望可以成为能给大家不断带来好的作品，让大家能够感受到力量的演员。 계속 여러분들에게 좋은 작품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줄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네, 관객분들 질문 두 개만 더 받고 네, 준비해온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마스크 쓰시고, 네네네, 그 여기 안경 끼신 분, 네네. 다음 질문. 예, 그 제일 왼쪽에 계신 분, 예, 옆에 계신 분. 안녕하세요. 다음에 한국에 언제 오실 또 계획이 있는? 很想很快再来，然后。 我觉得可能在我下部戏播的时候，就会有机会来，然后也希望下次来的时候能够，时间充裕一点，能够办一个见面会，跟大家好好的见面。 저는 진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오고 싶은데 아마 제 다음 작품이 한국에서 상영이 될 때 그때 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촉박하게 오지 않고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과 팬미팅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저기 검정색 옷 입으신 분인데 뒤에서 네 번째 줄 네, 지금 손에 그 두 글자로 된 그 네네네 네네 맞아요. 네. 본인이 기억을 잃어버리네. 这个问题，我觉得我如果有这种机会，我希望能把我一些不太好的回忆忘掉。对，我希望可以选择那些不好的片段。
만약에 그럴 일이 있으면 혹시 제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나쁜 기억을 다 잊어버릴 수 있도록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也希望有这样徐欧硕同学能够积极的帮助我啊回记忆。 그래서 이제 남자 주인공 같은 캐릭터가 열심히 저를 도와서 같이 기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질문자 시간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질문자분께는 저희가 니니베 언니 사인 포스터 전달드렸고, 두 번째 네, 질문자님께는 네, 니니베 언니 가져오신 인형 선물로 드렸는데요. 인형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셔서 잠깐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这是我画的一个小老虎，因为我妈妈小时候想给我起名林一虎，所以它的名字叫林一虎。这里有一个零一，就是韩文的哈娜。 然后他这里也有一个痣跟我一样，他现在今年是兔年，所以他有一个兔子耳朵的形状。 네, 요 호랑이 이름을 리니 호랑이인데요. 그 이름인 이유가 원래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호랑이에 태어났기 때문에 제 이름을 리니호라고 하려고 하셨었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 앞머리 부분 보면은 숫자로 01이 있는데 01이 이제 중국어로 린이인데 그게 제 중국어 이름 린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디자인을 했고요. 이 인형은 저희 집에 있는 저희 고양이의 모습을 본따서 제가 그림을 가지고 직접 디자인한 인형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이렇게 토끼 귀가 있는 이유는 올해 토끼 해라서 그렇고 옆에 이렇게 점이 있는 것은 입술이 있는 저도 점이 있어서 제 모습을 본따서 이렇게 점을 집어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리니 배우님이 계속 팬서비스를 해주셨는데 오늘 여기 관객분들이 리니 배우님 위해서 준비하신 게 하나 있다고 네, 해가지고 잠깐 네, 리니 배우님께 들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네, 아까 네, 준비하신 거 네, 또박또박 천천히 말씀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리니 감사합니다. 我也会记住大家，然后也希望大家喜欢这部电影，记住徐欧树。 저도 여러분들 꼭 기억할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영화 좋아해 주시고 제가 영화 속 연기한 캐릭터 슈이슈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배우님 좀 촬영하실 수 있는 포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객석 배경으로 단체 사진 하나 촬영하겠습니다. 단체 사진은 리니 배우님이 셀카로 네, 촬영해 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 리니 배우님 끝인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今天这次能来韩国和大家见面真的很开心，然后也感受到了大家的热情，希望大家可以喜欢这部电影《一周的朋友》。 이렇게 한국에 와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열정과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께서 제 영화 일주일간의 친구 많은 성원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这部电影的导演肖全导演在电影中给了我很多帮助，然后也希望大家喜欢里面的我还有赵今麦、沈月、小王同学。 우선 그리고 이 영화 촬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영화의 감독이신 임효경 감독님이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랑 같이 함께 촬영한 조금맥시 심화일 씨 그리고 이제 왕친구 세 분 같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무대 인사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네, 그동안 즐겁게 돌아가세요. 再见.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